네, 혹독한 겨울 뒤에도 꽃은 피고 또 봄이 서서히 여름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의 시작 잘 견디실 수 있도록요. 오늘장 이분과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닥 유창희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는 세 가지 주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우리은행 진호구 직원이 3년에 걸쳐 614억 원을 횡령하는 동안 금감원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보안 이대로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수위가 전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6가지 과제도 차례로 공개되는데요. 관광과 리오프닝 체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 그리고 서방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 연준의 FOMC 다양한 변수 속 경기 방어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4년째 사고 반복으로 첫 번째 키워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은행이요. 이렇게 사고를 반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614억 원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614만 원도 큰 것 같은데 그쵸. 614억 원을 개인이 횡령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많은 부분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잦게 느껴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보안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보안주들이 참 이럴 때 이슈가 있을 때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는 그 오스테 임플란트 횡령 사건도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은행 또 은행에서 또 이런 횡령 뭐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게 뭐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이렇게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실무에 있는 사람하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랑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내부 통제를 해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100% 이걸 잡는 것은 뭐 어렵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보안주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안주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이슈가 이럴 때마다 좀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좀 많이 좀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트렌드가 좀 보안주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요즘 이제 양자 물리학, 양자 컴퓨터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안을 좀 더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한 뭐 20자리, 뭐 30자리 이렇게 비밀번호 설정을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로 풀게 되면 뭐 한 2, 3분이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 보신다면 뭐 코이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양자 내성 암호 보안 관련해서 시장을 조금 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요 통신사들한테 서비스를 좀 공급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뭐 이러한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도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좀 상승하고 나서 한 달, 4월 한 달에 좀 횡보수를 보여줬는데 4월 한 달 증시가 안 좋았던 거라서 감안한다라면 뭐 주가 수준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반짝하는 게 아닌 우상향 길게 그려질 수 있는 보안주 코이버 공략해 주셨고요. 어제 이스트로 시큐리티가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를 한다라고 또 기사가 났습니다. 네. 정치 테마로 곤욕을 겪고 있는 안랩보다 조금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스트 소프트사 자회사죠. 그래서 이제 알약이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랩은 뭐 V3 백신이고 여기는 이제 알약이라는 제품인데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지금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메타 서비스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또 비트코인 뭐 NFT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련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주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 수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스트 시큐리티가 그 상장 이제 주관사도 선정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실제 목표가 2024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최소 1년 이상 남았다는 걸 본다라면 뭐 어쨌든 이제 수혜주로 이스트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뭐 이것이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스트 시큐리티 상장을
조금 염두에 놓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시간차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안주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오늘 금통위가 6차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에 또 FMC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은행주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아마도 금리는 계속 높아지겠죠. 지금 뭐 이번 달 내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모레 새벽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0.5% 인상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달 6월 달에도 0.75, 0.5 거의 5대 5 그 지금 비율로 좀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우리나라도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죠. 우리나라 그동안 0.25%씩 계속 금리를 인상했는데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 더 빨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그럼 과거처럼 은행주들을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리세션으로 간다라면 은행주들이 또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아직은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 기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를 흐름을 보신다라면 뭐 신한지주라든지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보시면 계속 그 매물대를 좀 쌓고 있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좀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테마성으로 오히려 은행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혹시 하방이 열리게 된다면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은행주인 만큼 비중 축소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마스크 안 벗을래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봐보겠습니다. 혹시 마스크 지금 벗고 다니시나요? 저는 턱스하고 다니고 왜냐면 워낙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벗었다가 뭐 썼다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하지 않더라도 좀 이제 벗으라고 하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괜히 얼굴이 모두 다 공개되는 그런 느낌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6대 추진 방향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부분이 또 관광업이잖아요. 네. 이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큰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하는데 관광주 투자를 한다면 좋을 법한 그런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뭐 관광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뭐 여행을 나가고 싶어도 뭐 가서 2주, 국내에서 2주 한 달을 집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여행을 못 갔는데 이제는 뭐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죠. 아마 가을 정도 된다라면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정부도 뭐 관련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관광시장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항공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뭐 티켓을 그냥 무작정 올려도 수요가 계속 넘치는 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티켓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점진적인 회복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섹터를 준비할 것이냐 본다라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아무리 뭐 해외여행이 좀 가속화된다고 하더라도 패키지 여행을 많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이에 좀 변화된 것들이 많이 포착되어 있고 그것에 다 일일이 또 국가별로 또 어떤 게 좀 변화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패키지 여행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안전, 뭐 방역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뢰성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투어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 생각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고 또 면세점이죠. 면세점 관련해서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종목을 선정해 보신다라면 뭐 중장기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면세점, 호텔신라와 하나투어, 모두투어 함께 짚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안 벗겠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마스크 관련주 공장 굉장히 많이 신설을 했는데 증설도 하고 신설도 했는데 네. 마스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업종이나 뭐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최근 주가가 높았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이번 마스크 실외 해제 자체로 인해서
뭐 특별하게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공급이 넘쳐나고 수요는 계속해서 좀 제한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마스크 이렇게 제품들을 보면은 물론 좋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도 거래가 되지만 뭐 보통 쓰시는 분들 보급형은 한 150원, 200원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기본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실적이 그전만큼 좋지 못했었던 것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로 보는 것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다시 뭐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각 가정별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한 2, 300장 있는 것 같아요. 아, 2, 300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마스크 수요가 뭐 급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수요에 따른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현금 보유 대 바겐세일로 마지막 문을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러시아 리스크로 인해서 그간 상승했었던 곡물, 사료, 뭐 원자재 등 이른바 푸틴 테마 지금 계속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중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은 종목을 조금 더 골라서 투자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는 현금 보유를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러우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죠. 두 달이 넘었고 다음 원래는 전승전 전에 끝내야 되는 게 러시아의 목표였는데 다음 주 정승절까지는 끝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핵이라든지 화학 무기를 정말로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러우 전쟁 자체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면 시장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그 충격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뭐 핵이라든지 화학 무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서 주가가 뭐 폭락이 나온다. 그럼 뭐 전 뭐 주식 무조건 다 사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무조건 현금화하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 보시면 미국만 하락하고 있어요. 다른 나머지 아시아든지 유럽 보시면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 경기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좁은 박스권,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2600선 초반, 그리고 상단은 뭐 2700에서 2800 사이라 보니까 참 주식 매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그래서 여전히 현금은 최소 30에서 많게는 50%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되고 주식은 한 50% 정도, 5-60% 정도 비중으로 뭐 짧게 끊어가시는 전략이 한 5월 달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성이 들리면 주식을 사라라는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금 비중 적절하게 조화롭게 또 이렇게 해주시면서 주식시장 앞으로 보는 눈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